최근 벌어졌던 이 논란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. 뭐냐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가 집을 보러 왔다는 거죠. 얘기가 쓸만한가 아닌가. 여기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된 거예요. 어디냐? 외교부 장관 공관. 70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문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. 시티비만 틀면 그 입구 다 있거든요. 개 안고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올 텐데. 그리고 외교부 장관 사모님이 정원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바로 찍혔을 텐데. 공개하세요. 일단 인수위에 계셨으니까요. 박 의원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? 조사 좀 해보셨어요? 저희들이 너무 저도 인수위의 간사로서 뭐 여러 가지 내부 간사단 회의라든지 전체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?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. 완전히 다르다.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립니까? 외교부 입장문도 또 인수위도 현장 다 체크했는데 전혀 우상호 의원들이 이 안이 야기한 장관 배우자 아예 만난 적이 없다. 간 거는 사실이지만 아예 만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나가달라라고 그런 말한 것도 없다. 것만 없을 뿐 아니라 아예 만난 만난 적도 적도 없다? 없다. 그 집에 계셨는데 두 분이 안 마주치신 거예요? 아니면 아닙니다. 집에도 안 계셨어요? 아예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. 우상호 의원이 정말 좀 한마디로 가볍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렇구나. 말은 정말 국회의원의 말은 하나의 공인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팩트를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럼 드리고 그때 싶습니다.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사들과 그 외교 행사 중이었긴 사실인가요? 다 외교부하고 다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간다고까지 다 이미 사전에 협의된 사안입니다.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사선 국회의원이잖아요. 그다음에 이게 마당발이세요.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인적 네트워크로 얻게 되는 정보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히 100% 빈말이라고서는 생각지는 않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또 고소고발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. 아, 우상호 의원을요?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. 그럼 고소고발을 해놓으면 당연히 CCTV도 보게 되고, 그다음에 뭐 통화 내역도 보게 되고,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. 지금 그러니까. CCTV를 보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, 혹시 박성중 의원님 CCTV를 인수위 쪽 누가 확인하신 분이 계세요? CCTV까지는 뭐 확인한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. 다만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 임명권자가 현 대통령 아닙니까? 얼마든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죠. 근데 왜 이게 뉴스가 되냐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거죠.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. 이거 한 건만 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국민들로부터 뭐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적어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때문에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수 있다.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걱정에 좀 맞춰서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.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. 그 걱정은 잘 받아들이고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